오랜만에 그 말씀 한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쉽지 않아요. 그렇지만 에이스는 우리가 해내기 때문에 쉽지 않음을 저희가 모습 조금 이따 만나요. 아니 친구들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기대 많이 하시네. 기가 막혔어. 진짜 재밌었어요. 여러분들 이거 뮤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나오겠죠? 네, 지금은 동훈의 깨비 리믹스 스티브 촬영장입니다. 저희가 음악을 더 평생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스티브 아프님과 콜라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커리어에도 엄청난 영광스러운 그런 적응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적응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이스를 더 알아봐 주시고 많은 해외 초이스 여러분들 에이스를 한 번 더 좋게 봐줄 수 있고 에이스가 이런 친구들이었구나 약간 이런 걸 더 뭔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 좋은 분들과 함께 했는데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아 어떻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컷에서는 잘생기려고 나오면은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이 망해버립니다. 컨셉이 굉장히 확실한 컷이기 때문에 정말 얼굴에 오물조물한 그런 느낌보다는 뭐 취해 있기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 됐구나. 아 됐구나. 아 뜨거워. 어디 멋있는 데 한번 서서 봐야 찍어. 어 좋아. 자리 잘 잡았어. 데뷔 이후 가장 짧은 머리죠. 가장 짧은 머리고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저도 마음에 들고 또 이제 멤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보셨을 때 괜찮다고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이 서서히 회복하는 중입니다. 데뷔 처음 들었을 때 리믹스 처음 들었을 때 응? 이랬어요. 원래는 되게 터지는 노래인데 갑자기 이렇게 무게 딱 잡히니까 아 되게 좋죠. 역시 아웃키님
4차 포칼립스를 맞은 저희의 생존곡입니다. 아, 여기 뒤에 굉장히 희한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. 호흡, 희망. 정말 어떤 분인지 몰라도 정말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.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고요. 이 친구 안목이 높구만. 아, 난 와우톱이라네. 와우톱이요? 네. 와우톱이요? 네, 와우톱이라네. 네, 뭐가 없는 거, 이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? 뜯었어. 아, 네, 좋습니다. 또 와우 형이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해줘가지고 네. 저희 뮤비에 또 우리 팬분들이 또 해석이 굉장히 좋으셔서 해석력이 또 이제 알아맞추실 것 같은데 굉장한 내용들이 숨어 있으니까 한번 재밌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작품 몇 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타자 준희, 준희팍. 1번 사진, 2번. 그리고 DH. 아, 이거 너무 잘 나왔어요. 그죠? 장난 아니죠? 유찬. 마치 아, 이 구역에 생캣 나가. 그리고 병관이 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다가 전신 이렇게 좀 찍어주고. 혁명의 씨앗을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. 우리가 인류의 미래다 준비하는 느낌이 가지고 몰랐던 감정에 널 맡겨봐. 깜짝 놀랐어요. 또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촬영할 때 설레는 기분이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또 뮤직비디오가 멤버들의 스토리도 정말 기가 막히니까 같이 늦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이걸 보이시고 리믹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희는 그럼 이제 퇴근할게요. 오케이, 기다리게 있었습니다. 셋! 준비 레이스 감사합니다. 후후! 감사합니다. 와, 기절할 것 같아. 잘했어요.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아이디 따위가